지금부터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랙박스 저장 장치는 보통 SD 카드 또는 마이크로 SD 카드입니다. 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 생각하고 오랜 기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한 번도 포맷하지 않으면 메모리 카드 오류로 인해서 동영상이 잘 저장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메모리 카드를 빼서 동영상이 잘 저장되었는지 확인하고 또 오류가 있다면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면 블랙박스를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블랙박스 메모리는 일단 블랙박스에서 분리한 다음에 컴퓨터에 연결해 줍니다. 필자와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에 SD 카드 슬롯이 있는데 여기에 SD 카드 블랙박스에서 분리한 SD 카드를 연결하면 이렇게 자동 실행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 상자를 닫고 SD 카드 위에 마우스를 두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포맷 메뉴가 나옵니다. 물론 이 포맷을 하기 전에 블랙박스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중요한 사고 동영상이 있다면 이것은 복사를 해두고 포맷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포맷을 클릭하고 다른 것은 건드릴 필요가 없고 시작을 클릭하면 자,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확인을 클릭하면 포맷이 진행됩니다. 포맷이 다 되었군요. 확인을 클릭하고 자, 이렇게 메모리 카드가 포맷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포맷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